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전시를 하고 오늘도 전시장에 갔다가 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사진 공부를 하는 게 대단히 즐거운 일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등한시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컴퓨터를 좀 배우고 동시 녹화하는 것도 좀 배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또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나오는 칸윤님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칸윤님의 사진을 보고서 도대체 사진이란 뭔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사진이란 뭐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남들이 찍는 사진을 예쁘게 찍으면 누가 봐도 예쁘니까 아, 참 잘 찍었다. 그런데 또 사진을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달력 사진이다. 저 같은 경우는 착한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경계 위에 또 사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테크닉을 넘어서 자신의 정신세계, 철학세계를 표현하는 과정으로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드바이저가 저는 되고자 합니다. 칸윤님이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 참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칸윤님 무엇을 위해서 찍었을까? 이 사진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라고 되묻는다면 답장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개인의 소중한 느낌, 개인이 느낀 것도 있죠. 근데 칸윤님이 하나의 힌트를 기가 막히게 힌트를 남겨 놓으셨어요. 여기 보면 아침이 오는 이유, 김자연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인 것 같아요. 별들이 밤새 깜박깜박 까만 밤을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별들이 밤새 깜박깜박거리면서 까만 밤을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칸윤님은 이 시를 보고 사진을 찍으신 거죠. 왜? 감동했을 테니까.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진을 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칸윤님이 아침이 오는 이유 김자연 시인의 별들이 밤새 깜박깜박 까만 밤을 다 먹어버렸어 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감동을 주는 기사체가 있을 때 셔터를 누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정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침이 오는 이유. 그래서 그걸 찍은 칸윤님의 이 행위가 사진 행위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본 마인드가 이 마인드예요. 이게 있으면 자신이 되죠. 이게 없으면 사진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고 문자이든지 시든지 다 좋지만 무언가를 보고 감동을 먹는다. 그쵸? 감동을 먹는다. 그러면 그 감동을 먹는 것, 그 감동. 그러니까 피사체를 보고 감동을 먹는다. 그러면 그 감동 먹는 것을 사진으로 옮기는 행위. 그게 바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칸윤님이 주신 이 힌트를 통해서 사진이란 도대체 뭐고 사진을 어떻게 찍으려고 하는 깊은 힌트를 여러분이 받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이거 정말 좋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물론 이 사진 한 장이 사진으로서의 숙성되거나 성숙된 사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케이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진 공부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이제 테크닉을 익히지 못하죠. 기계를 익히지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제가
보면 겨울 사진 잘 찍는 법. 그래서 이강신이라고 하는 작가님, TV 이강신이라고 있어요. 이강신이라고 하는 작가님이 테크닉에 관계되는 방송을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 눈도 내리고 점점 추워질 텐데요. 이 겨울에 아름답고 멋진 사진을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시는 이강수님의 방송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스튜디오 아우라. 이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진 잘 찍는 법, 겨울 눈사진, 장노출, 대관령, 겨울 촬영. 이 추운 날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를 방송하고 계세요. 그래서 겨울 사진 잘 찍는 법에 관계되는 것은 TV 강신님, 또 스튜디오 아우라. 이분들의 방송을 참조하셔서 노출에 대한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노출이 어떻고 카메라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잘 드리지 않습니다. 또 그거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철학과 출신이고 국문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사진가 출신이기도 해요. 제가 여러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진이 현대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진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전시가 될까? 어떻게 하면 책으로 묶었을 때 가치 있는 책이 될까? 이런 데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테크닉적인 분을 나누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또 권학봉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영상을 참조해 가면서 테크닉도 익혀 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사진을 찍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저희가 이렇게 사진 강의 하시는, 사진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셔서 함께 공부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도대체 사진이 뭐야? 어떤 기분으로 찍어야 해? 어떤 피사체를 어떻게 찍어야 해?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